건강에 그런 결말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왜 그런 식으로 치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각각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치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관객들이 봤으면 좋겠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감독님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보고, 감독님, 저는 어떻게 됐나요? 물어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물어보셔서, 전잘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네,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관객분들도 그러실 거야. 그걸 생각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관객분들도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 게 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승진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관객분들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믿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상으로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뉴노멀 개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